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야! 취소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제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 안 하는 동안 저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옆에 바짝 따라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장 여기저기 다니면 필요했던 제가 챙기는 꼭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 건 없어. 제가 요즘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파우치 안에 꼭 갖고 다니는, 가방 안에 갖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궁금하면 들어가. 내 스타일. 이렇게 1박 2일용 김치와 그냥 단위 무밥 그냥 24시간 그럼 여기다 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를 갖고 다니는지 옆에 사이드에는 이제 대본을 보통 놓고 그냥 왜 주유소나 이런 식당에 주는 물티슈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 소독 티슈 같은 거 가끔 이제 안경이나 뭐 핸드폰 닦을 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만들어준 건데 이 버스백을 자기가 수선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 다 넣을 수 있게 파우치를 만들어준 거.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민트 이런 캔디 한번 빨아봐. 포장해서 한 번씩 정신 차릴 때 이걸 빨고 이것도 이제 좀 찝찝하다 그럴 때 이렇게 필름형 상쾌나의 숨결. 이게 뭐야? 이 반지가 여기 있었지? 희한하네. 내가 반지를 여기다 빼놨었구나. 그 립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데 내가 요즘에 주력한 애들이 우리 겨울에 입술이 되게 말라가지고 주름이 생길 것 같아서 졸리처럼 플럼퍼 그런 기능이 되는 틴트.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되게 좋다? 눈에 되게 잘 발려. 눈도 촉촉해. 이런 거를 이제 갖고 다니고 인스타나 이런 광고 보고 그냥 산 건데 틴트야. 그래서 오래가는 너무 얼굴이 가끔 페일해 보일 때 이렇게 좀 포인트로 발라놓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집에 오면 약간 남아있더라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미스 브랜드에서 하는데 이게 하이트 선크림인데 이렇게 지금 내가 되게 좋아하는 되게 순수한 아이고 촉촉해요. 그리고 항상 오일이 있어. 되게 드라이하게 돼 손끝에 잘 발라주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이럴 때 목 주변을 위주로 메이크업이 좀 뭔가 픽스가 돼야 되니까 이런 데 좀 두들겨주면서 아로마틱한 향까지 즐기면서 뿌리고 있는 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팬티라이너 뭐가 언제 터져. 아 이렇게 항균 티슈를 내가 잘 들고 다니네. 렌즈 정리 좀 해야겠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여기 립이 또 있다. 이거 너무 예뻐. 디아달리아인데 벽돌과 어떤 로즈 죽은 장미 컬러 어느 사이에 있는 느낌이죠? 정리 다시 해. 너무 예쁘다. 창피하다 이거 좀. 파도리 리스테린. 그 현장에 있으면 그렇게 내 숨결을 내가 소중히 여기네. 수신도 없는데 이런. 다니는 아침, 저녁에 먹는 거고 이게 점심에 먹는 영양제를 덜어서 지금 갖고 다녀요. 이거는 현장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몰아서 이렇게 갖고 다녀요. 여기 또 있어, 리스테린. 나랑 한번 키스 한번 하자. 안 되겠다. 이거 그거 뭐지? 아르기닌이 많이 먹잖아. 운동강에 항상 이렇게 샤르기닌이라고 있는 아르기닌도 먹고 있어. 근데 나는 아무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일단 비타 3000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 두 번 꼭 먹어요. 멀티. 이 얘기는 항상 제가 1년에 한 4번 할걸요? 그리고 이제 튀김, 현장에서 튀김을 많이 먹고 이럴 때 분식 먹을 때 항상 오메가3를 먹습니다. 내 혈액은 피는 깨끗해야 돼. 이건 제가 맨날 먹는 알죠? 이제 현장에서 페트병에 300ml, 500ml 물통에 넣어서 그냥 꾸준하게 먹고 있는 천연 영양제죠. 롱데이다 그러면 이걸 먹고 좀 정신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요즘 다 이 정도 들고 다니지 않아? Nope. 나만 이래? 나만 너무 약쟁이야? 이거 없으면 되게 불안해. 일단은 내 눈에 이게 보여야 아 너무 우전하죠. 아니 니네도 나이 들어봐 이렇게 돼. 현장에서 이제 종아리가 시려가지고 웃기네요. 어머야 눈 치료해드리기 딱 좋은 이 시즌에 말초신경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어머 이런 거 대왕 쿠션이다. 코 사이가 되게 편하게 지금도 이 쿠션을 한 거야? 톤 너무 잘 맞죠? 얼마나 큰지 알겠지? 커서 너무 좋고 거울도 되게 커. 아 그래 안경도 꼭 갖고 다녀. 현장 갈 때는 꼭 안경을 쓰고 끝나면 또 안경을 봐. 렌즈를 빨리 뺀다. 렌즈 끼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인공 눈물을 넣고 렌즈를 빼야 되는 거 10초 있다가 알죠? 내가 이거 이리 와봐. 현장에 근적외선이라고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아이거든요. 내가 올겨울 나와 제일 한몸이 되어 있는 아이템입니다.
잘 때도 이걸 깔고 자. 어깨 쪽이 금방 풀리게. 그리고 뭐 생리통 있을 때 허리, 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엉덩이 따뜻해지면서 순환을 도와주고 배가 좀 아프다. 배에 덮고 대기할 때 컨셉트만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잘 때 불 다 끄고 이거 있으면 테크노 요정 갑자기 다시 막 자면서 약간 흥분되는 그런 라이트. 숙소에서 잘 일이니까 갖고 와서 침대 깔고 자야지. 가방이 이렇게 갖고 다녀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짐을 챙기고 직원 일터로 가려고 합니다. 새해지만 또 존버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10년 이상 버티면 자기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생겨요. 도희가 몇 년 됐지? 3년. 너는 벌 성공한 거야. 언니 너희만 기기르잖아. 오늘도 잘 버티시고요. 난 일하러 갈 거예요. 안녕. 음악 좀 바뀌냐?